노무현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이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의 유튜브에서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함께 보실까요? 집에서는 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큰 기계를 써야만 이미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문업체에 들고 가려고 나간 거거든요. 언론도 보도를 그렇게 하죠. 증거인멸 시도 이렇게 네. 제목을 달았어요.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이 수사 결과밖에 못 냈다 하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 과정도 잘못됐고. 그러면 인사조처 당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특수부의 이 수사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장관 일가 수사에는 뭐 차질이 없나요?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유시민 이사장은요, 조국 부인이 PC를 반출한 것은 증거 인멸의 목적이 아니라 네. 증거 보전의 목적이 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증거가 오염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이에 검찰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증거 조작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발언 이후에 당연히 야당에서는 거세게 또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요, 정경심 영장 발부하지 말라고 판사들을 협박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검찰을 증거 조작하는 범죄 집단 취급하는 유시민은 정신을 놓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이 그 발언을 함으로써 좀 더 이 조국 대전이 뜨거워지는 양상인데요. 네. 이렇게 뜨거워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최욱 씨도 한번 참전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시원하게 생방송이니까 네. 한 말씀 하시죠. 방송 그만하고 싶어요. 네. 네.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오. 괜찮아? 어차피 볼 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 좋아요? 한밤의 시사 토크 더 라이브. 어차피 보게 될 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 아, 괜찮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